요게 66.74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요것만 아시면은 거의 다 익히신 거예요. 요게다 살짝 살짝만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들, 여기 보시면 일들 있죠? 일들. 네. 해보세요. 일들 있죠? 날들 있죠? 네. 날들. 이 날을 날. 있죠? 요거는 다 뭐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세시는 거예요. 자, 세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세. 그래서 박자를 놓쳐요.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펴. 또 남어. 그럼 다시 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쳤다가 어우 나 어떻게 나 큰일 났대.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 잊어버리는 거 뒤로 다 넘겨버리세요. 자, 자기 손 놓치세요. 넘깁니다. 시작. 하나, 둘. 자, 거기까지 넘깁니다. 시작.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 요! 원치 않던 만남. 자, 만남 할 때는 옆에 사람 손을 잡습니다. 잡고, 잡고. 자, 잡습니다. 시작. 잡고,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보세요. 손만 잡으려고, 손은 엇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리니까. 잡고 하는 데부터 사람 얼굴 쳐다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야 되네. 너무 밉니다. 제 옆에 사람. 제가 조금만 강의 비슷하게 들어가면 한 분 표정이. 알려드린대. 무슨 강의라시면. 조심하시고요. 네, 지적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웃음으로 바뀔 때까지 갈 거예요. 이날이 행복함으로까지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지나간 일들 모두 잊어. 넘기고 넘기고 단어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믿던 당신과 만나 지워도 돼 지워 X 말로 당신과 만나 이날이 행복함으로 한번 행복함으로 끝났잖아. 뭐 또 해요? 자꾸 해요. 행복함으로 자 흘러 시간 속에 묻혀요. 행복함으로 하나 둘 셋 묻어버리는 거야. 얼굴만 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표시를 했냐, 얼굴만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만 떼. 제가 밀동을 하다가 옆에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순추를 받은 다음에 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그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얼굴만 내가 알던 분이야. 그리고 또 옆 이분이 놀라서 옆을 봤는데 더 놀라. 두 번 놀라는 거야. 얼굴만 떼. 두번 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면서, 서로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좀 바뀌셔야 될것 같은데. 얼굴만 떼. 얼굴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자, 이것도 표현이 안 돼.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세 바퀴 하고 찍어줍니다. 이거 정확하게 죽었어. 하나 둘 셋 콕 찍어줘야 돼. 이게 정확히 어떤 분들 강사들은 이걸 대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제 영혼이. 근데 하나 둘 셋 콕 찍어줘야 돼.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 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요. 제가 어떤 표시를 할 때까지 멈췄어요. 계속 멈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다 하셨죠? 2절 배워볼까요? 지우고.